야니입니다. 워크판 데저트 스트라이크 검전배 이번엔 선 Y번비드를 해본 한 판인데요. 첫 번째 업그레이드를 Y번으로 한 거는 저도 처음이네요. 이런 경우도 있구나. 자 그럼 컴퓨터 전략부터 출발. 이번 판 잘해봅시다. 전판 졌으니까 이번 판 이길게요. 무난하게 보병들이랑 소총병이면 거의 그런트 둘로 스타트할 것 같긴 하고요. 아마 변수로 공중을 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휴먼인 걸 봤으니까 소총병 있는 걸 또 볼 테니까요. 어! 가고일이에요. 완전 초반에 이득. 엄청나게 이득 봅니다. 상대 가고일을 왔어요. 날먹을 시도했는데 소총병 둘이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이기죠. 차차 너무 좋은데요 이거? 구독? 그런트 둘 넣고 작업 완료. 동맹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런트 둘에 요까지 넣긴 할게요. 인간사냥꾼까지 작업 완료. 들어가야지 인간사냥꾼. 그래야지 가고일 남은 거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가끔 소총병이 져. 근데 원래 거의 이기는데 가끔 지더라고요. 가끔. 그래서 구도를 봐야 돼. 가끔 져요. 어? 나 미러전이야. 오크 대 오크 미러전. 오 미러전. 인간사냥꾼 확인. 그럼 오크 대 오크 미러전 확인. 미러전이네요. 미러전 재밌는데? 오크 미러전? 일단 전투 이길 거 같죠? 아 지겠다. 인간사냥꾼 맞고 있어가지고 먼저 죽었거든. 어이 이렇게 못 싸워? 아씨 아니 왜 이렇게 못 싸워 우리 친구들. 야 좀 싸워라 친구들아. 일단 잡았고 아 비콘도 뺏겼어요. 에바 물음표 나왔네. 비콘도 뺏기고 싸움도 졌어요. 너무 싸운다. 뭐하냐 인공지능. 오크 오크네? 뭐야 저기 그러면은 언오오 언오네. 언오오 어? 언오오? 좀 의외의 조합인데? 언오오? 3턴 어 이거 너무 잘 싸우긴 했다. 인간사냥꾼부터 그렇지. 빨강령 뭐가 하실? 서로 같은 휴먼이라서 겹치지 않게 뭐가 하실 거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안 겹치는 거 중요하죠. 불이고 총보병 한찬이 맡긴 갈게요. 확인. 총병 많고 브런트 850. 오케이 이거를 800 450이고 농장 한번 짜야겠는데? 나 이거 느낌 왔다. 농장 여기서 쬐면 원래 4턴에 농장 안 올리거든요? 미는 구도고 어차피 포탑에서 역으로 밀려요. 그래서 이 농장 한번 타가지고 구도 볼게요. 그런트 많이 늘려주시는 느낌이고요. 정석으로 오시네요. 그쵸? 테크를 올린다. 포탑. 그런트. 잠깐만. 오크 상대로 나이트가 괜찮나? 나이트 가다 그리풍 할게요. 확인. 하도 오랜만에 오크 상대로 나이트 쓰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근데 어차피 후반 가면 무조건 이기긴 해요. 그 그리폰 나오기만 하면 할만해가지고. 이거 먹으면 농 하나 감요. 확인. 초반에 빠르게 농타도 괜찮을 거라는 지금 판단이 들고 있는 부분이죠.
구도가 한번 좋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초반에 그럴만 했던 게 그 보라 형이 지금 빨강 형한테 완전히 밀려가지고 그래서 초반에 빠르게 서로 농장 타는 거고 저도 좀 뭔가 크게 그림 그리는 게 있어서 좀 빠르게 올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트를 두 개 더 넣어서 일단은 마무리 해줄 거고 한번 밀리긴 밀려야 돼. 여기 지금 포탑에서 한번 잘 싸우는 구도가 너무 좋겠네. 아예 빨리 밀리고 휴먼 언데. 언데는 지금 약간 정석으로 테크도 보면서 구울 올리면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누더기 골렘 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저러면은 누더기 느낌이 확실히 많이 드는데. 잠깐 이번에 약탈병 올린다. 무기 인간사냥꾼 그런트. 그런트 인간사냥꾼. 그런트 인간사냥꾼 가야 돼. 왜냐면은 지금 병력이 너무 밀려요. 힘 한번 실어줘야 됩니다. 한번 실어주고 여기서 한번 영밀 포탑 끼고 하면 영밀 지금 타이밍에 영밀이 안 나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영밀 나올 수 있게끔 병력 더 가지고 여기도 지금 병력을 한번 보면은 테크 여기도 농장 한번 탔네요. 지금 보니까 따라서 확인. 알겠습니다. 농장을 따라왔다. 오히려 너무 좋은데 이러면 농장 따라와줘서 계속 병력으로 압박했으면 좀 압박감이 좀 들었을 것 같은데 농장을 따라와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확실히 밀거든요. 왜냐면 박격포부대 있고 수총병 4마리 이거 수총병 4마리 되게 크죠. 아마 이거 비콘까지 먹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쵸 비콘을 야! 비콘을 먹고 아니 이거 약 안 나올 수가 없네. 아니 얘들이 무빙이 이상해. 오케이 650에다가 농 하나 더 저도 이농까지 갑니다. 2번 가고 저 농 샀어요. 물량 늘릴게요. 오케이 이거 구도가 좋아서 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초반에 어느 정도 타도 괜찮을 것 같아. 붐을 쓰셨습니다. 붐 썼고 3대2? 네 3대2 저기 먼저 썼죠. 밀리는 구도 10배에다가 이거 그런트 체력업이고 약탈병 준비하고 테크 올려야 돼요. 올리고 사업? 누더기 골렘 가시는 것 같으니까 사업을 하셨네요. 좋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누더기 골렘 상대로 좋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뭐였어? 강령업. 강령업이었어요. 누더기 골렘의 업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중요한 단서니까. 포탑에다가 지금 여기 그런트 체력 들어갔지. 저 와이번 한번 해볼게요. 와이번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은데. 와이번 인간사냥꾼 많이 늘리지도 않았고 저쪽 생각 못해. 와이번을 생각을 절대 못할 구도예요. 그런트 적이잖아. 그래서 와이번 업해서 구도 가자. 일단은 검기 들어가고 여기서 바로 올리고 와이번 들어갈 준비. 와이번 업그레이드 중에 요거 있거든요. 와이번의 공격이 독효과를 추가한대. 요거 눌러주고요. 이쁘게 싸우는 구도 넓게 퍼져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이제 와이번 늘릴 거니까
여튼 몇 마리가 나오냐 한 번에. 한 번에 좀 많이 나와야 저쪽이 당황스러워 하거든요. 와이번 여기다 넣고 와이번이 그래도 한 세네 마리는 나와야 돼. 그러니까 세네 개 건물 그래야지 좋습니다. 나이트 12턴 나이트가 조금 아쉬운 게 550이잖아 체력이. 근데 그런트가 그런트가 더 좋아. 무적이 잠깐 있는 거 빼면은 이게 그런트가 좀 더 세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죠. 이게 좀 밸런스상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와이번 둘. 라인이 너무 이쁜데? 여기서 계속 그냥 미는 구도가 나와가지고 너무 이쁜데요? 그쵸? 해골마법사가 많다. 엄청난 물량. 이거 근데 메디브에 나중에 거의 다 녹아서 해골마법사도 메디브 적당히 섞으면 할만할 겁니다. 여기는 아직 그렇게 많이 인간사냥꾼 와이번이네 지금. 소용이 나왔다. 와이번 하나 더. 와이번 와이번이 근데 너무 적어. 더 많았어야 되는데. 이게 빠른 농장을 두 번 탔기 때문에 돈이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본 게 있어요. 와이번의 장점은 솔직히 말해서 이 독이 은근히 세거든요. 그리고 오크니까 상대가 공중 생각보다 빡빡하잖아요. 벤나제가 조금 섞어주면서 가면은 그 벤나가 와이번 잘 못 잡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공중 유리하게 가져가면서 편안하게 지금 게임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와이번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3농 가신다네 연초형. 저는 일단 농장 당분간 안 탈게요. 이농 초반에 좀 빠르게 타가지고 지금 급하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와이번 계속 늘려줍니다. 공중에서 약간 프리딜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요. 지금 보면은 오크가 두 명이잖아요. 그래서 오크 두 명인 게 되게 취약한 게 오크는 솔직히 인간 사냥꾼이 사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일을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원거리 중에 우슬사 있죠. 이런 애들을 좀 와이번이 잡아주기 시작하면은 그냥 꼬여요. 엄청 꼬여요. 게임 자체가. 오케이. 여기 좀 답답하겠는데요? 위치가 너무 지금 좀 유리합니다. 저희가 와이번 하나 더 박폭 하나고 농각들 좀 보세요. 네. 형 농장각 너무 좋아한다. 농장 엄청 좋아하시는 스타일이네. 이게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가지고 농장 좋아하는 사람 농장 좋아하고 병력 올인하는 거 좋아하면 병력 올인하는 거 좋아하죠. 저는 그냥 약간 하이브리드? 저는 둘 다 상황에 맞춰서 약간 그때그때 가는 스타일이라. 200 이게 소총병이 계속 살아남는 구도가 지금 되고 있어서 원거리에서 살아남다 보니까 되게 힘든 거고. 보니까 인간 사냥꾼을 늘리셨나요? 인간 사냥꾼이 좀 더 늘어났는데 확인. 농장 한번 올릴게요. 어쨌든 토템 나중에 가긴 가야 돼요. 토템 나중에 가야 되고. 응? 그런트 버서커는 처음에 되게 일찍 하셨어요. 붐 써서 맞겠다. 확인. 좋은 판단이죠. 지금 타이밍에 대비 안 되니까 붐 써도 막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공중 올 때 상대가 급하게 공중 올 때 진짜 아 이거 아예 못 맞겠는데 싶으면 그냥 붐 날려가지고 공중 그냥 맥 끊어버려야 됩니다. 되게 좋은 판단이었고. 붐 저희 빨강형 있으시죠? 붐 있는지 확인만 해보고요.
없어요? 아, 네. 제가 써야겠네요. 붐을. 그러면 2에다가 나이트 엄청 많고 5배 8에다가 어? 이거 볼게요. 괜찮겠는데? 어 후먼역 세서 괜찮겠는데? 어느정도? 저기 지금 보니까 그렇게까지 괜찮았는데? 아 그런트 많긴 많구나. 다음 턴에 써야겠다. 900이고 강령이고 이번에 일단은 나는 벤나 올리고 와이번 와이번 이번에 쓰고 어 이번에 써야 된다. 여기도 지금 테크 올려가지고 병력이 많지 않아가지고 사실 안 쓰고 싶다는 생각도 사실 드는데 써긴 써야 돼. 쓰긴 써야 돼. 서로 농장 많이 올리는 그림이네 지금 보니까. 농장을 너무 많이 올리는 그림 아니야? 여기가 지금 리치 10. 나는 여기서 여기 여러 개 있잖아요 업그레이드. 이거 돈 버는 게 좋아. 도둑지 갈게. 도둑지 돈 차이 벌리자고. 농장 올릴 생각 하자. 슬슬 20턴이니까 20턴에 3농입니다 지금 현재 구도가. 벤나 준비하셨네요. 넵. 벤나가 몇 마리 나왔으려나? 이 벤나랑 와이번 있을 때 중요한 게 와이번이랑 벤나가 같이 있어야 이길 수 있거든요? 벤나만 있으면 와이번 못 이겨요. 왜냐면은 벤나는 공성딜이잖아요. 와이번이 관통딜이기 때문에 섞어줘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우루가 유리하고 지금 돈을 제가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일부러 도둑지를 올려줬죠. 킬할 때마다 2골드 버는 거. 요거 진짜 술사 잡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달달해. 892. 지금 토템 빼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다음 턴에 저기고 나는 토템 각 이제 볼 거니까 올리고 나서 술사 오술사 하나 넣고 성견자에서 코도 비스트에서 쭉 오라 준비해야지. 4농에서 멈춥시다. 어차피 저쪽에서 저거 와이번 따라오려면은 와이번 잡을 거 따라오려면은 좀 시간 걸리거든요. 계속 그리고 밀고 있어서 비콘에서 돈 차이도 나고요. 그리고 막돔을 쓸 수밖에 없는 압박이죠. 붐에서도 유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천천히 테크 올리면서 구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와이번 하나 더 추가해 줄게요. 이게 공중전 할 때 솔직히 물량이 잘 나와야 돼요. 물량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스카이나에 스카이 오크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공중만 계속 갈 필요는 없어요. 공중 가다가 꺾어도 돼. 타우렌 가거나 꺾어도 됩니다. 꼭 하다 보면은 그냥 공중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스카이나이를 심취해가지고 꺾어도 좋아요. 워낙 지상이 세다 보니까 휴먼은 아 휴먼이랑 오크는. 그래서 중간에 꺾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부족의 토템 나왔다. 부족의 토템. 저도 토템 준비해야 되죠. 선견자 준비하고 다음에 3티어 연구소 올라가고 벤나가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아. 노랑형이 부족의 토템을 올리셨나? 아예 밀려라. 그렇지 아예 밀려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토템 차이가 클 거예요. 이게 많이 지금은 밀릴 수밖에 없고 112 200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완료. 그러면은 토템 준비해야 되니까 한 두 턴, 세 턴, 세 턴 안에 나올 것 같거든요. 27턴쯤에 토템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27턴에 토템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말해주고. 나이트. 지금 여기 지금 원거리 노는 거 되게 뼈 아프겠는데? 벤나랑 이런 거 있어가지고 애들 뒤에서 놀고 있죠. 저거 몇 마리 노는 것 때문에 전투가 비벼질 수가 있어요. 다음 턴에 882. 다음 턴 이긴 것 같은데. 메디브만 살아도, 메디브만 살아도 이거 땡큐거든요. 와! 씨, 검기 뭐야 이거. 개쎄네. 우리 형들 농장 몇이지? 야, 우리 형 농, 5농이야? 어쩐지 빨강형 병력이 없더라. 밀리겠는데? 크게 한번 마킹 준비하면서 이제 세지시겠지? 확인. 저희가 농장을 다 많이 탔거든요? 들어 누워야 돼, 이러면. 아, 이거. 아니다, 뽑으면 안 돼. 지상병력 없어서 생각보다 많이 밀리는데? 다음 턴에 나오는데? 분각을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나. 나 스킬 템 어느 정도만 잡아줘라. 많이 잡는 것도 필요 없다. 힘 볼게요. 확인. 힘밀 나올 것도 같아 잘하면. 왜냐면 아까 나이트 연초형 나이트가 셌기 때문에 보니까 연초형 상대가 토템을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초형 상대로 병력이 별로 적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힘밀이 나올 만도 해 잘하면. 아, 너무 애매하긴 한데 일단 부족해서 좀 바로 올리려고 공속기도 올리고. 아, 쉽지 않은데요? 네. 궁고 중요. 궁고를 준다. 확인. 농장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냥 궁고를 주겠다는 판단. 후반 보겠다는 판단. 잘 싸웠어. 나이트 밀고 나가는. 와, 나이트 물량 진짜 잘 뽑긴 잘 뽑았다. 스킬 쓰시는 모습 급해가지고 이게 다 활용하시네요. 이거 확실하게 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쪽에서는. 왜냐면 붐이 이게 지금 차이가 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마음 급할 수 있죠. 일단은 코도비스트 넣고 작업 완료. 나가 지능 떨어지냐고. 어? 뭐야? 부족의 토템이 왜 또 나왔어 저기? 잉? 부족 토템 두 번째? 저거 뭔가 실수했나 본데요? 그런가 봐요. 부족 토템 두 번째 나올 이유가 없는데 나왔기 때문에. 파우렌 선견자 10 엔라더 링크 링크 링크고. 나도 슬슬 와이번이랑 벤라 더 준비하고. 벤라 얼마나 나오나 여기. 아, 여기 벤라 이제 많아졌어요. 그쵸? 벤라 많아졌습니다. 와이번 더 섞어줘야 될 것 같고요. 타운의 족장 무적 스킬 쓰시는 모습 이기겠다. 밀릴 것 같긴 한데 무적 스킬이 아프긴 아프거든.
나가가 있어서 모르려. 밀리는 구독이네. 나가야 일 좀 해라. 1332 나이트 스킬 쓰시고요. 여기 보면 병력 그렇게 많진 않아. 지금 타우렌 준비해 놓은 거라서. 그치. 작업 완료. 완료. 와이번 동맹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중에 이 타이밍에 코드 비스트 공격 받으면 자신의 위치 함정 설치하는데 요거 괜찮거든요. 공중전화 일단은 요거 해놓고 링크 섞어주는 게 좋아요. 링크 하나 섞어주고 나이트. 뭐야 이거 아직도 살아있어? 소자? 아 나가? 나가가 아직도 살아있어가지고 게임 너무 유리한데? 나가가 나가가 난리 났는데? 너무 일 잘하는데요? 나 너무 일 잘해. 너무 나가 너무 일 잘하고 있고 792 742구나. 이거 지금 주스다 우스다 하나에다가 와이번 나중에 늘려주면 되고. 여기 마킹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물량 마킹 나오면은 빨강형도 힘이 받아요. 언데드 상대로는 한창 지금 힘이 나올 때라. 저희가 농장 탔던 거 이제부터 힘 받기 시작합니다. 중반에 밀렸던 거는 농장을 다 빨리 탔기 때문에 힘이 좀 딸렸던 거예요. 4농 5농 5농 이러면은 마법 금고 깨지고 엔나. 나도 스킬 써볼까요? 아군이 무적이 된다. 무적 한번 써버리고. 이게 무적 싸움이 재밌죠. 무적 싸움이 재밌어. 5농까지 갑시다. 2번 나가 살았고 우리 지진 어스케이크 어케를 바로 써줄게요. 지금 와이버는 지상공격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렇게 이렇게 갇혀버리면은 어떻게 하기 힘들거든요. 붐이 있는게 아니면 구도가 좀 안좋을 수 밖에 없어요. 저쪽은 나 나이트 왜 이렇게 많아. 야 이거 나이트 진짜 장관이다. 근데 이렇게 많으니까 그쵸 멋있죠. 나이트 로망. 일단은 나도 물량 저렇게 많은 거 처음 본 것 같다. 야 병력 너무 많아요. 휴먼형도 병력이 지금 엄청 나오는 중이라 물량과 농은 진리. 그치 물량과 농은 진리지. 716 벤나가 일을 잘해주네. 218 언데드라. 근데 모르겠다. 언데드 시체술에 한창 센 타이밍이라 괜찮으려나? 병력이 좀 많이 계속 남긴 해가지고 한창 마킹 지금 많이 나온 타이밍이네. 마킹 엄청 많아. 6마킹이 넘는데요? 마킹 여기 파고들면 거의 끝났다. 왜냐면 마킹이 파고드는 게 이거 너무 커요. 마킹 파고들면 너무 타격이 커서 보자고. 벤나 진짜 많이 갇혔다. 그쵸? 무적. 700. 그래도 이겨요 당연히. 왜냐면은 이게 와이번 섞인 게 되게 커가지고 와이번이 있으면 훨씬 더 잘 잡아주기 때문에.
야 이거 잡아야 된다 시체술에 쌓이면 큰일 난다 알고 있지? 돈 차이 나도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 300? 마킹 살아있다?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 타우랭이 점점 늘어나는 거 주황형 조금 변수일 수 있다 그렇지 토템 부시기 이게 벤나가 살아있으면 토템 계속 부셔가지고 되게 귀찮죠 나이트 이 형 그리폰 언제 가나? 그리핀 가려고 보는 건데 아 농장 다 올린 다음에 그리핀 가려고 지금 한 방에 나이트 취소한 다음에 그리핀으로 바로 그냥 가르려고 하시나 본데? 저거 맞으면 진짜 머리 아프긴 할 텐데 휴먼이니까 가능한 취소해가지고 한 방에 그리핀으로 바깥하기 640 계속 와이번 늘려주고 마킹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여덟 개 8마킹 조금 안 좋죠 느낌이 집중 갈게요 확인 연초형이 지금 아마 큰 그림 그리는 게 한 방에 그리폰 띄워가지고 어차피 붐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걸로 그림 이쁘게 만들려고 보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밀리는 거 뭐 상관없어요 밀리는 게 사실 당연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밀려도 저희 수호자 있으니까 수호자로 한번 또 받아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양쪽에 있는 거죠 수호자가 또 저도 농장 타면서 구도 좀 볼게요 어차피 후반전을 좀 더 보시는 것 같으니까 농장 타고 이거 와이번 업 하셨나 본데요 노랑형도 따라서 와이번 업 하신 것 같고요 스킬 안 씁니다 이번에는 와이번 이번에 해줘야 되는 거는 와이번이 원거리만 다 잡아주면 돼요 원거리만 다 잡아주면 구도 좋아지고 그쵸 이게 진짜 와이번의 힘이지 뺀나 토템 쓰게 만들고 시체술에 정리할 수만 있으면 베스트인데 어? 애들 지금 여기서 안 움직이게 되려나? 프리딜? 공중 아예 없어가지고 주황형이 그냥 프리딜이 나온다고? 여기서 이제부터는 타우렌 섞어주면 힘이 좀 배가 됩니다 원래 지상과 공중을 같이 이길 때가 최강인 거 아시죠? 지상과 공중을 같이 이겨야 원래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 남는 거 타우렌 섞어주거나 하면 되고 아니면은 좀 더 보조 사겠다 수술사 업그레이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와이번 아직까지는 와이번으로 일단은 근데 가죠 컨셉에 맞게 공기 체력 회전 매기지 스킬 타워램 파티 스킬 베이스다 20% 중력 주변 데미지 타우렌 파세 일단 배워놓을게요 타우렌으로 체제전 할 거니까 이게 휴먼형 마킹 지금 한창 딱 셀 때더라 지금 시체수로가 어떻게 못하는 구도가 나오면은 진짜 그리폰 끝내기 전에 끝날 수도 있겠는데 지금 224 왜냐면 이거 한 방에 돈 모아서 가는 거라 나오려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저거 나오려면 하루 왼쪽에 걸려 약간 한방이라 그럴 것 같다 이거 지금 병력 쌓였어요 이러면 게임 터지지 무적 나도 무적 쓴다 오케이 서로 무적 썼고 이번에 와이번이 확실히 좀 많이 살아남아서 가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얘로 무적 써줬죠
와이번 많이 살았습니다. 벤나가 대신 죽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왜 무적 쓰면은 벤나는 서로 스킬 쓰더라고. 빠바밤 끝나겠다. 그리퍼 못 보겠는데? 못 보겠는데? 어, 그리퍼 어디? 최천에다가 최천 옆에 1500. 그냥 와이번만 늘리면 되겠네요. 와이번에다가 벤나만 늘리면 되겠다. 와이번 와이번 업그레이드 와이번 됐습니다. 아니야 아직 모른다. 타우렌 많다. 와 근데 병력 진짜 많다. 타우렌 나오는 순간부터 솔직히 지상은 나이트가 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없어서. 와 근데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괜찮나요? 징그럽네. 네. 물량이 너무 많아서 괜찮네. 부활. 784. 5번. 384. 그러면은 여기서 링크를 334. 링크랑 이거 조금 섞어주긴 해야 돼가지고 좀 기다려볼래? 이거 지금 마냥 오고 있을 땐 아니야. 50턴까지 돈 모은다 확인. 한 방에 그리폰 가겠다는 거라서. 10농 올라가셨고 빨강령도 8농. 저희 6농입니다 저는 농장 안 올릴게요. 저까지 올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리폰 한번 나오면 그때 밀 것 같아가지고 쭉. 휴먼 형이 세긴 세네. 벤나. 오케이. 이게 밀고 있다 보니까 저쪽은 와이번이 오질 못해서 와이번을 아마 벤나로 다 바꾸셨을 거예요. 그거 되게 커져. 왜냐면은 그게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게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쪽은 지금 나갔었어요. 서현님 해가지고 나가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끝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와이번이 있어서 이거 공격해줄 거기 때문에. 끝났네요. 무적 쓰면서 빨리 건물 밀게 하고. 1807. 어, 뭐야! 붐이 있었어? 저기도 붐이 있었네. 붐이 나 없는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안 써가지고. 작업 완료. 작업 완료. 어 막 붐 붐을 아끼고 아끼다가 이제 쓰셨는데 이거 유튜브 올라오네요. 네. 네 근데 영상 밀려 있어서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영상이 밀려있어서 오래 걸릴 것 같아. 압살이라고? 압살이긴 한데 너무 세다. 지금 나이트가 너무 세가지고. 이 정도 물량 나눈 나이트는 세긴 세구나. 무적 946. 끝내러 가자 와이버나. 오케이. 다음 턴이 주황형인가? 보라형이 한 번 더인가? 주황형이네요. 어, 그럼 공중 대비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게임 끝날 것 같네요. 어차피 이거 밀리고 있는 병력도 많아서. 타우렌. 타우렌 역시 타우렌 따라가주긴 해야겠다. 지상 계속 밀릴 거라. 근데 와이번이 워낙 많아서 와이번 독 데미지가 꽤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게 녹아요. 아무리 타우렌이어도 녹습니다. 독 데미지가 너무 세다는 거.
원거리 먼저 잘라주고 나서 이제 타우렌이랑 이거 잡아주죠. 이 점사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한 마리씩 한 마리 금방금방 녹아버려요. 747 고생했습니다. 400 이번에 무조건 끝낼 겁니다. 200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요 승리! 아니 잠깐만 언데드 언데드 나일? 언데드 언데드 나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언데드 언데드 나일이 좀 까탈스럽죠? 아무래도 공중 대비도 좀 안 될 거고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좀비로 갈게요. 가장 무난하니까 이게 가장 무난해서 일단 이걸로 가고 업그레이드 한번 합시다. 불 하나에다가 좀비들 영사각 하나 뽑아봅시다. 오케이 열심히 해보죠. 일단은 1라운드가 아무래도 중요하죠. 상대가 언데드만 아니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일단 구도 볼게요. 뭡니까? 일단 오크입니다. 오크 상대면은 일단은 나쁘지 않아요. 굴 트리 타도 나쁘지 않고 괜찮죠. 일단은 오크 이러면은 이기나? 이게? 굴이 들어가면 이기나? 기억이 안 나네요. 좀비면 무조건 이기는데 여긴 조금 애매해가지고 일단 비콘이랑 이런 거 좀 볼게요. 약탈병 못 이겼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콘을 먹냐 못 먹냐예요. 이기는 건 이기는데 비콘을 먹어주냐 못 먹어주냐가 꽤 크니까요. 일단 첫 픽 오크 오. 일단 오크고 못 미네. 일단은 전투는 이기지만 비콘은 못 먹은. 자 일단은 다음에 보고 휴먼 오휴 일단 조합 좋네. 오크 휴먼이면 일단 조합 자체가 너무 좋고 포탑이 좀 깨지겠지? 이번에 일단은 언데드 하나 더 간 거지. 근데 비콘 이번에 먹긴 하겠는데 밀리겠는데 바로? 왜냐면은 수총병도 좀 센 편이고 해가지고 좀 밀릴 것 같거든요. 포탑도 또 그래가지고 좀 구도는 조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닌가? 오히려 감싸가지고 이겼나요 이거? 굴 여기 두 마리 있는 것도 꽤 커가지고 어느 정도는 비벼주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요런 것도 가고일? 마지막 핑님이 가고일입니다. 잠깐 우리 형 뭐야 이거? 궁수를 이제 넣었어? 어, 이러면은 붐 써야겠는데 이거 넘어오면은 가고일이니까 나일이니까 나일은 솔직히 공중 상대 못하는 건 아니라서 그냥 공수만 넣다가 나중에 트리 바꾸면 되거든요. 이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괜찮을 건데 일단 이러면은 제가 굴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좀비 일단은 많이 가고요. 붐 쓸게요. 어 붐 이게 붐 쓴다고 말합시다. 왜냐면 가고일 때문에 이거 붐 쓰는 게 맞아요. 깔끔 붐 써가지고 아예 포탑까지 먹어버리지 뭐 이거.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깔끔하게 붐 쓸게요. 넘어와 지금 쭉쭉 넘어와가지고 그런트까지 다 넘어오면은 지금 붐 써버리고요. 그래서 포탑을 깨버립시다. 초반에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이죠. 포탑께서 비콘도 먹고 11초 일단 굴이 공성들이 좋기 때문에 저분의 테크 본다. 네. 테크 보신다고 하고 저는 초반에는 굴 위주로 가는데 저도 아마 테크를 나중에 타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안 타겠죠. 일단 돈 농장 한번 올려가지고 수입 올려주고요. 농장 더 이상 안 건드릴게요. 초반에 힘 더 실어줄 거니까. 여기서 굴. 근데 보병 이렇게 많이 넣으면은 초반에 메디브가 빨리 올라가진 않아서
나쁘진 않거든요. 일단 붐 쓰셨고 저쪽도 맞붐 빠르게. 이거 생각보다 굴 꽤 잘 싸워서 이득 볼 수 있거든요. 400이랑 다음에 구 좀비 더 준비하고 어차피 이쪽으로 땡겨져서 포탑에서 한번 더 싸워야 되니까 구도 보고 초반에는 그냥 계속 굴로만 계속 넣습니다. 물량으로 일단 채워 넣읍시다. 우리 형 궁수 위주로 넣었고 가고이 때문에 궁수 위주로 가야 되죠. 노랑 형은 노랑 형이 연초 형은 근데 솔직히 가고이 궁수가 꽤 잘 잡아가지고 그렇게 막 걱정할 건 없을 거예요. 물론 계속 이제 가고일로만 가면은 궁수를 엄청 또 넣어야 돼가지고 좀 딜로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상대 가능합니다. 가고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비싸면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라서 오히려 지금 보면은 궁수 얼마 없는데도 가볍게 가고이 이겼죠. 전투는 일단 이겼고 여기는 지금 일단 테크 올렸어요. 검기 가졌고요. 굴에다가 여기 위치 좋거든요. 싸움 위치 되게 좋고 일단은 다음에 테크를 저도 올릴까요? 여기가 테크 올리니까 이게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늑대야수를 가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냥 그런트로 무난하게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오크 하시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냥 저도 테크를 올려서 고급 유닛을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뭐 굴 좀비업을 해도 괜찮고요. 강령도 굉장히 좋거든요. 오크 상대로는. 왜냐면 일단은 강령이 잘 잡아주니까 저 친구들을 물량도 엄청 많이 나올 수 있고. 근데 강령 가면은 휴먼한테 휴먼이 어떤 거 타냐에 좀 많이 갈려가지고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휴먼 트리가 뭐냐에 따라서 제가 좀 정해질 게 달라질 거라서. 650이라 일단은 테크 살짝 올리면서 지하 막이 올리고 일단 여기 테크 올리는 거 보면 메디브 갈 가능성이 높아요. 메디브 유더기 골렘까지 일단 넣죠. 다음 턴 접니다. 업그레이드 뭐 할지 이번에 보고 가면 돼요. 굴 속업 했어요. 굴 속업. 아, 저 말고 주황형, 주황형, 주황형이. 오케이. 일단 이러면은 이거 손에 엄청 먼 거. 왜냐면은 감시자 가면은 굴 속업한 거 진짜 녹아버려서 초반에 저희가 이득 많이 보겠는데요. 지금 전투도 완전히 깔끔하게 이겼죠. 이득을 좀 초반에 많이 보면서 갑니다. 테크 탔고 업그레이드 뭔지 좀 확인을 해볼 거라 이번에 보고 있는데 아직 뭐 이렇다 할 업그레이드를 안 눌러주셨거든요. 그런트 체력업 안 하시나요? 파전을 가나 잠깐 보고 있는데 따로 뭔가 올라가시진 않으세요. 이러면은 굴 업그레이드를 보고 가겠다. 제 업그레이드를 보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 어차피 서로 업그레이드 안 한다고 치면은 나쁘진 않아. 490 12. 그냥 무난하게 강령 가면은 될 것 같아요. 강령이 워낙에 오크한테는 많이 좋은 편이라 강령으로 물량을 되게 많이 늘리고 저도 보겠습니다. 여기는 마법 강화 마강
강령을 좀 가는 게 강령 같은 경우가 강령 갈게요. 그 물량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후반에 엄청나게 힘을 발휘해줄 수 있어요. 중반에, 특히 중반에. 후반보단 중반에 힘이 많이 좀 세죠. 그래가지고 괜찮고 강령 수사 계속 넣어주고요. 소환이 끝났습니다. 지금 파랑형이 힘이 세기 때문에 이겨주는 모습. 왜냐면은 지금 메디브가 안 나온 휴먼이기 때문에 구울 체력업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세죠 지금. 그리고 가고에 같은 경우도 지상을 공격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원거리를 빨리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구도가 나오면은 지금 저쪽은 계속 지금 답답한 구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좋고 감시자 업그레이드된 모드, 감시자 되게 좋죠. 이 구울 가고를 상대할 때는 제일 좋은 빌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스킬 쓰면 공중도 공격 당하기 거기 때문에 되게 상대하기 좋은 빌드고, 저는 농장 한번 더 타도 되겠는데요. 이농 타겠습니다. 이농 타고 여기서 업그레이드 아직도 안 하셨거든요. 네. 모 업그레이드, 아 숙련지 업그레이드 하셨네. 이거 지금 보면은 만화회복 올렸으니까 그 뱅글뱅글 돌면서 주변에 데미지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할 거예요. 라이트닝 쉴드 하신 것 같아요. 아닌가? 잠깐 만화가 300이나 돼. 원래 300인가? 아닌가 본데 이것저것 만화 올렸네. 만화 올리셨구나. 만화 확인. 만화 올리셨고요. 도움을 일단 쓰셨고 저쪽에서. 강령 좀만 더 늘리고, 강령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많이 좀 챙겨줘야 돼가지고 세 개 한 둘 더 이 정도 챙겨서 가고. 아 이게 버프를 많이 줘가지고 만화량을 늘리니까 그래서 좀 오크가 좀 세게 갈 수 있구나. 요런 빌드도 있네. 확인. 그런 버프 피해욕망 잘 걸어줘가지고 싸우는 빌드. 메디브 둘. 이제부터 구울이 좀 약하죠. 그 뱀파이어를 넣어주신 모습인데 뱀파이어가 이제 메디브를 재워주면은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넣은 거죠. 근데 뱀파이어가 단점이 후반 가서 막힌이 나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게 저는 좀 쓰기 어려워서 저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저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강령 넣고요. 차차 이거 이번에 잘 버텼네. 뱀파이어가 스킬 초반에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구도가 잘 버텨가지고 이거 구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시 영밀 나오면서 깔끔하게 이번에 밀 거고. 메디브 만화 없잖아. 메디브가 만화 스킬을 안 쓰면은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 시체도 많잖아요. 그래서 시체에서 해골 엄청나게 뽑아가지고 물량으로 밀 거거든요. 이거 못 막아요. 이번에 오는 거 붐 무조건 써야 막을 수 있는 거라. 근데 저쪽에서 지금 붐을 이번 거까지 쓰게 되면은 붐을 다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도 밀리는 구도가 지금 좀 많이 답답할 것 같네요. 우리 형제의 마을이 공격받고 주술사 의술사 위주로 가시는 거고 저는 강령으로 갔죠. 물량으로 가겠다. 이거는 농장 한 번 더 올려서 구도 보겠습니다. 붐 쓰셨네요. 바로 붐을 바로 쓰셨다. 확인. 근데 빠르게 붐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계속 밀리면 또 안 좋으니까. 우리도 그럼 붐 써서 한번 쭉 밀어내야 되긴 할 텐데. 지금 17턴이고 히포로 갈게요. 히포? 히포요? 히포는 좀 위험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면 히포 가면 진짜 가고일만 좀만 넣어도 다 녹아버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손해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애매하죠. 이번 싸움구도 좀 보고 아마 또 이길 것 같긴 하거든요. 포탑도 끼고 있고 뱀파이어도 적당량 들어가서 제어주기만 살짝 잘하면. 아 이제부터는 메디브가 좀 세긴 하네요. 감시자가 빨리 붙어야겠는데? 내 물량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리치 뱀파이어 리치 강령 여기다 귀신조각상 하나 넣고. 오케이 오케이 살렸어. 이거 귀신조각상만 살려도 그거 좋아져가지고 붐?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굴 다음에 업그레이드 할게. 죽음의 기사 준비해 줄 거고 소환해가지고 민다. 다음 업그레이드가 지금 요거잖아. 원래는 굴 체력업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 턴 버틸려면 굴 체력업을 해야겠다. 요거 할게요. 굴 체력업 합시다. 굴 체력업 해줘야 이번에 확실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거는 무조건 이길 수 있어. 내가 이걸 이기기 위해서 오크를 이기기 위해서 준비한 빌드니까. 이겨내야 된다. 어 안되나? 씨 많이 센데? 보라 연구? 나도 센 줄 알았는데 보라형이 많이 세네. 이 지금 화력이 장난 아니네요 진짜. 일단은 그 다음에 내가 죽음의 기사 넣고 링크를 다 거시잖아요. 이거 죽기 나중에 쭉 가져야겠는데. 문제는 영혼술사야. 여기 있는 애들 메디브 3 마킹 나왔고 결국 최종 트리는 언데드는 시체수레를 가야 되니까 시체수레 잘해주면서 일단은 갈 거고. 550 농장을 한 번 더 올려도 되겠죠. 농장 한번 올릴게요. 미는 것도 나왔으니까요. 농장 올려주고 히포 가고일 감시자 히포거든요. 감포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히포가 생각보다 많이 녹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이겨준다고 하면은 이게 공중에서 마법금고까지 잘 까주고 하기 때문에 미는 구도인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아요. 만약에 밀리는 구도였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는 빌드긴 하지만 미는 구도이니까 지금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일단 450 데스나이트 가서 이 링크 거는 거를 다 잘라버린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여기 토템 갈 거거든요. 토템 차이가 나중에 좀 클 거고. 코드 비스트 누르셨고 오케이 물량으로 가보자고. 강령 바로 타우렌인가요? 타우렌 팟에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다. 업그레이드 하나를 뭐 보신지 모르겠네. 일단 물량 많습니다. 이거 많기 때문에 저거 되게 딱 갑갑할 거예요. 일단은 다음 거 3티어 연구소 올라가고 이제부터는 시체술에 준비할 거 해줄 거고. 소우자네요.
빨리 준비했는데? 우선은 없겠지만 일단 수고자가 나왔다는 거. 천에다가 백 깨지고 천백이고 이러면은 돈 되면은 바로 아키몬드 가면 되고요. 지지 나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초반부터 저희가 좀 유리했어가지고 게임이 좀 많이 기울어서 바로 커져버렸네요. 이거 아키몬드 뭐 올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네. 1600. 그냥 바로 시체수레만 이제 넣으면 솔직히 감당이 안 돼서 돈 차이도 많이 나와가지고. 오케이. 피디 아예 다 나갔어요.